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할 자소서 항목풀이는 2024년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자소서 항목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은행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하나은행의 실적은 미쳤습니다. 거의 리딩뱅크 2위 자리를 넘보고 있을 정도로 실적이 매우 좋은 상황인데요. 작년 기준 시중은행의 당기 순이익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당기 순이익이 2022년도 대비 상승한 은행이 바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압도적인 1순위를 달리고 있는 KB국민은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은행이 바로 2위의 자리에 등극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하나은행이 바로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기순이익 34%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두 가지 비법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기업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한 것입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들어가게 된다면 현재 시중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여신 상품의 금리를 한눈에 볼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는 올해 2월에 공시된 중소기업 전용 신용대출 금리인데요. 하나은행이 타 은행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금리를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라는 것은 여신 상품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대출 상품에 별다른 차별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국민은행에 가도 아니면 하나은행에 가도 우리은행에 가도 대출의 상환 조건과 기한 그리고 한도는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가격 싸움, 즉 금리 싸움인데 금리가 그냥 저렴하면 고객은 은행 브랜드와 불문하고 금리가 저렴한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은행이 전략적으로 대출 가격을 인하한 것은 결국 손님이 하나은행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영업 환경을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은행의 전략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가계와 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19와 같은 악경기 상황 속에서 고금리 시대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진다면 결국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대출 상품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것은 결국 금융사의 손실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면한다면 금융사들은 대부분 대출 금리를 인상하곤 하는데 하나은행만큼은 경기 상황과 역행하는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고객들의 선택지를 하나은행에 집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소매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서는 네이버 페이와 하나은행이 콜라보를 진행한 체크카드와 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200만 원까지 계좌에 예치를 한다면 연 4%의 금리를 제공해 주는 것과 해당 계좌로 네이버 페이 결제 시 최대 3%의 포인트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두 가지 혜택을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네이버 페이와 협업을 진행한 하나은행의 계좌는 6개월 만에 약 50만 개의 계좌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 50만 개의 계좌를 50만 명이 회원이 붙어서 일일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약 50만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회원 한 개당 하나의 계좌를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투자해야 될 인건비, 시간과 같은 비용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네이버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단 하루 만에 이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는 하나은행이 디지털 채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유연한 태도인데요. 사실 금융권 내부에서는 내부 채널, 자사의 앱을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자라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은행만큼은, 우리 앱, 우리 사이트 다 필요 없고, 소비자 인식에 가장 강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는 찍으면만큼은 가장 높게 잡을 거야 라는 전략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업 분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자소서 항목풀이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진행할 자소서 항목풀이는 하나은행 1번 항목입니다. 1번 항목이 묻고 있는 바는 하나은행에 지원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분야와 연관시켜서 작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와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동시에 묻고 있는 점입니다. 작성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행운으로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표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아, 나는 행운으로서 어떠한 경쟁력 혹은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어. 그리고 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가 하나은행이야. 왜냐면 하나은행은 현재 어떠한 사업, 어떠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플로우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성 방법은 하나은행의 현황을 서두에 두는 방안인데요. 현재 업계의 현황은 이러하지만 하나은행만큼은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모습은 마치 어떤 점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는 행운으로서 어떠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해. 그래서 나는 행운으로서 하나은행에서 어떠한 목표, 어떠한 꿈을 이루고 싶어 라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작성 프레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를 작성해 주시고 그 이후로는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와 직무와의 연결고리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직무를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쌓아왔던 역량들, 경험들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구체적인 예시로 더 자세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예방을 위해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업계이지만 이제는 트렌드를 반영할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상품 역시 인간이 사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호도, 인간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며 업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은행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가 나옵니다. 하나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를 제가 앞서 설명드린 네이버 페이와 콜라보를 진행한 계좌,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마치 행운으로서 영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요인이기 때문에 하나은행에서 손님 친화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을 통해서 하나은행과 행운으로서의 연결고리를 걸어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서는 행운으로서 쌓아온 역량, 경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행운으로서 적합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직접 모자 브랜드를 운영한 경험을 작성해 주었는데요. 단가 협상을 위해서 공장 업체들과 협상하는 모습, 더 나아가 신상품을 많이 판매했을 때 느낄 수 있었던 성취감은 결국 행운으로서 자질을 나타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인터넷 도전한 경험을 작성하였는데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사용법 혹은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CS 마인드를 기를 수 있었다는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입행 후에도 이런 경험들을 활용해서 하나은행이 손님과 함께 가는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는 입행 후 포부로 자소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인 자소서 항목풀이와 합격 예시 자소서들은 저희 457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